시작했기 때문에. 배민이구나. 예. 야, 근데 세계도 진짜 시장적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촉박하게 움직이네. 그래서 전 이걸 읽으면서 이건 그냥 전쟁계 배민이다. 어, 그러네. 전쟁계 배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 네. 수요가 막 늘어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절판된 책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을 찾아서 더 이상 책을 구할 수 없는 독자들을 약올리는 참 이상한 프로그램이죠. 북 언더스탠딩. 오늘도 네. 네 번째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공교롭게도 이번 네 번째 책도 출판됐다가 역시 절판된 책입니다. 절판 전문이네. 네. 우리는 절판 전문. 예. 어디 가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만 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었어야 했다. 야. 이것도 또 상하가게. Red. 이것도 또 중고 가격이 높아지겠군요. 네. 예. 오늘 책은 전쟁 대행 주식회사. 전쟁 대행 주식회사라는 책인데요. 네. 예. 그 어떤 책도 재미있는 책으로 탈바꿈 시켜주시는 분이죠. 예.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와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일부러 이러는 거죠? 약올리기. 너희들은 이 책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야. 뭔가 차별점을 좀 찾고자 네. 좀 좋은 네. 책을 찾다 보니까 항상 찾아보면 절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무슨 책인지 네. 표지라도 보여주세요. 구하기 어렵다는 오늘 거. 볼 책입니다. 자, 전쟁 대행 주식회사 네. 두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께 이렇게 한 500페이지가 넘는 약간 두꺼운 책입니다. 책. 예. 헌책의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예. 원제는 뭡니까? 원제는 원제가 Corporate Warriors. 진짜 전사회사? 주식회사 전사네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전쟁 대행 주식회사? 예. 회사가 전쟁을 대행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책이죠? 예. 용병책, 예. 용병들. 뭐 우리가 전쟁을 많이 익숙하게 보는 용병 얘기인데 이제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들이 그냥 뭐 어디 몇 명 우리 영화 보면은 뒷골목 펍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일 있으니까 존윅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영화 보면은 누구요? 존윅 영화 보면은 존윅이란 영화 있잖아요. 아 형은 뭘 몰라. 아니 유명한 영화입니까? 키에누 리브스 나오는 그 시리즈물 있지 않습니까? 네, 펍까지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 존윅. 야, 그 영화 그렇죠. 예. 예. 그런 네?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모아서 뭐 암살하고 예.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진짜 상장돼 있는 회사에 소속된 번듯한 회사. 뭐 재무 실적도 나오고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예. 그런 게 있다는 전쟁을 대신해주는 예. 직원이 그러면 전투하러 가요? 예. 군인입니까? 네. 직원은 고객이 콜을 하면 네. 세금 계산서 주고받고 예. 직원이 출동해서 전쟁해주고 맞습니다. 계약서 쓰고 뭐 작전 내용 만들고 같이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고 그러면 그러다 다치거나 죽으면 전사가 아니라 산재입니까? 산재인 거죠. 전사는 아닌 거죠. 예. 전사는 아니지. 근무 중 순직 이렇게 그러네요. 되는 거죠.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아예 그런 용병 파견 전문 업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야, 하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 업체들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있고 상장돼 있는 회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고 굉장히 상장회사의 자회사? 예예. 예.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생각보다. 상장된 회사도 있어요? 예. 와. 하기에 뭐 비슷한 업으로 S1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는 전쟁은 아니고 예. 보안 업체입니다. 보안, 치안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전쟁 우리가 이제 이거 좀 규정을 하면은 이제 전쟁이란 건 엄청 많은 일이죠. 전투뿐만이 아니라 작전을 세우는 것도 있고 뭐 보급이나 뭐 기지를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이 모든 역할이 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대신해 주는 데도 있고 작전을 대신 짜주는 경우도 있고 훈련을 나는 이제 군대 입대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미군 어디 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는 민간 업체가 시키고. 훈련한 경우도 있고 그건 말든다. 그것도 예. 말드네. 조교 파견 전문. 예. 그거 말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배식 나눠주는 것도 어떤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보급해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모든 걸 다 해주는 대행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제 주목받는 건 전투를 대신해주는 경우인데, 이런 많은 그 산업군에 걸쳐가지고 회사들이 다 있고, 그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야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걸로 책 한 권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용병을 썼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때도 이런 민간 그러니까 용병 회사, 네. 전투 대행 회사가 네. 들어간 겁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듣다 보면은 네.
와그너 그룹이라고 예. 와그너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예. 뭐 푸틴의 오른팔 와그너 그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예. 근데 가끔 뭐 러시아 군이랑 우크라이나 군이 싸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와그너 그룹은 뭔데 그룹이라고 하니까 회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전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간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기업이 왜 나오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가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전쟁대행 주식회사인 거죠. 러시아한테 계약서 받고 계약금 받고 직원 모집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예. 어느 나라 회사예요? 러시아 러시아 회사입니다. 러시아 회사인데 그럼 러시아 청년들을 모아서 네. 야 너 싸움 좀 하지. 그렇죠. 모아서 전 러시아는 그 친구들을 그냥 야 입대해 그러면 되는데 네. 왜 그렇게 쿠션을 먹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뭐 전직 뭐 군인 그리고 러시아 군인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아. 뭐 다른 나라 전직 특수부대원 전직 군인들 전 세계에서 리크루팅을 해서 아. 뭐 이런 이제 리크루팅 메시지를 보내서 입대 입사죠. 예, 예. 입사한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예.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 게. 정보가 뭐 거의 나온 게 없으니까 이런 영역 특성상 정보가 거의 없는데 지금까지 외신들을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전사한 사람만 한 7천 명 정도를 볼 정도. 전사한 사람만? 예. 7천 명이면 사단 하나 규모거든요. 그럼 참가로 몇 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야 진짜 인력 파견 회사네. 그렇죠. 일종의 전쟁계 배달의 민족 같은 거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이런 전쟁댕 주식회사라는 게 그냥 특이한 뭐 몇몇 집단의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지정학이 중요한 그 플레이어가 될 정도의 규모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 이런 전쟁 대행 주식회사 예. 를 파헤친 책이다. 예. 이 책이 언제 출판됐냐면 예.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낯선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이 출판된 게 2003년입니다. 약 한 20년 전부터 그래, 있었다. 꽤 됐네요. 네, 예? 이미 20년 전이고 그리고 2003년 미국에 출판돼서 2005년에 한국에 재출간됐는데 이걸 쓴 분이 누구냐면 그 몇 번 유명한 싱크탱크인데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예, 예. 좀 민주당 성향의 연구소인데 여기에 지정학 국제 전문가인 피터 싱어라는 연구원이 쓴 책이에요. 예. 이분이 왜 썼냐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9.11 이후였고 이때쯤 되면 이제 이라크전도 이제 뭐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였는 쯤이었는데 그 직전이긴 한데 이런 자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군사 연구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기업이 자꾸 들어와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분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혹시 얘네들은 뭐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지정학을 연구할 때 항상 어떤 국가 대 국가 이 관점이었는데 뭐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딴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분이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 책인 겁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서는 현대적인 이 용병 회사를 다룬 첫 책이라고 보통 부르는 편이고요. 한국에서 꽤 잘 됐습니다. 이 책은. 한 4만 부 팔렸다도. 근데 왜 절판됐어요? 네. 근데 일상 다 읽은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 당시에 4만 부면 또 많이 팔린 거고 예. 이제 한번 한국 사회에서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가 지금은 잊혀진 책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PMC라고 부른다네요. 예, 맞습니다. Private Military Corporate. 네. 컴퍼니. 네. 컴퍼니. 어. 보통 그래서 PMC라고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보통 PM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간 일은 모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이런 행정 체계 워낙 잘 돼 있고 한국은 군이 엄청 크잖아요. 전쟁을 하는 중이니까. 예,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외주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일상화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군대에서 모든 게 착착착 다 이루어지고 보급 뭐 행정 그쵸.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예. 전투할 인력만 싹 뽑았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군사 기업이 있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제가 군 생활할 땐 모든 걸 다 군인들이 하지만 그 이렇게 취사할 때 그 요리를 잘하는 그 지역의 아주머니를 뽑아가지고 그분 이렇게 취사병들 지도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괜찮아. 야 거기 대대장님 아이디어 좋다. 그분이 군인이 아니시잖아 당연히 아주머니가.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민간 조력을 받아가지고 군사적인 걸 하는 건데 예. 이제 한국에서도 슬슬 이런 취사병 같은 걸 이제 인력이 줄어드니까 줄여가지고 이제 외주 급식업체를 이제 군대에서 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더 확장돼가지고 뭐 탄약을 전문 보급해주는 데도 생기고 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작전도 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확장이 돼서 생각보다 엄청 큰 규모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도
뭐 밥 해주는 사람,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 뭐 과외 선생, 학원 선생,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대행해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험을 대신 봐주면 안 되잖아 그건. 전쟁을 그렇죠. 대신한다. 그렇죠. 군인이 뭐 다른 걸 아웃소싱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전쟁을 대신해 준다니까. 옛날에 역사책에 보면 무슨 게 우리나라 군인이 부족해서 용병을 사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 건 역사책에도 꽤 있긴 있었던 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게 이걸 뭐 그냥 기업이니까 좀 특이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 내내 용병이 있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인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용병이다. 돈 받고 싸우면 다 용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런 동아시아 쪽은 이 역사가 좀 상대적으로 이들의 비중이 작은 편인데 용병의 비중이. 왜냐면 좀 다 중앙집권화 돼 있고. 그렇지. 옛날부터 군인을 다 기르고 직접 그쵸. 기르고 직접 기르고 직접 하는 거지. 예. 동아시아들은 좀 그런 아웃소싱할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집단이 생기면 나라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그치. 재밌는 건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돌아다니는 기사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기사단 그리고 용병단 이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병의 역사라는 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 특이한 일은 아니다. 뭐 서양에서는 그냥 전투를 돈 주고 하는 게 흔했고 이런 용병단이 좀 성공하면 용병단이 나라 세워가지고 이 지역은 내 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전투를 해주는 경우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한 언제쯤부터라고 하냐면 한 19세기 1800년대쯤 되면 이제 근대적인 국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구권에서도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등장하고 하면서 뭐 민족 국가 이런 사상이 퍼졌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인의 프랑스 국가, 프랑스 군대 이런 게 이제 각각 자리 잡은 거예요. 이때쯤부터는 좀 이제 산업력도 올라오고 하니까 상비군 체제가 이제 갖춰지는 겁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유럽의 유명한 그 용병단이 많았거든요. 스위스 용병. 아, 상비군이 없으니까 전쟁하려면 돈 주고 돈 주고 그냥 군인을 잠깐 그 고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좀 돈이 많아지니까 상비군이 유지할 전력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덜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전통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도 예를 들면 조선이란 국가에서 다 이제 징역 징발을 해가지고 쓰였던 것처럼 서구권도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런 전통이 자리를 잡으면서 용병 문화가 조금씩 사그러들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볼 땐 용병이 안 나오잖아요. 다 군인 전체 징발해서 뽑죠. 그리고 냉전 시기까지도 이런 전통이 이제 끊긴 겁니다. 많은 면에서 용병의 전통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제 전투라는 건 국민 뽑아서 상비군으로 그리고 현대 국가의 핵심은 무력을 독점하는 거다 이런 사상이 이제 퍼진 거죠. 그게 이제 권력의 사실은 핵심적인 수단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외부에 맡기는 건 쉽지 않죠.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군을 갖고 있으면 골치 아파지지. 그렇죠. 무섭지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라는 건 무력의 독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으로 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 책이 이 시점에 나온 이유는 뭐냐. 그 상식이 깨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겁니다. 아, 용병들이 생기고 있고 아까 PMC. 와그너. PMC. 네. 대표적인 PMC. 기업이 와그너예요. 와그너. 와그너 그룹이라는 거 한번 자료 사진 보여드리면.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야, 진짜. 자료 사진이. 저분이 용병이에요? 용병 대표예요? 누구냐면 그 창업자네. 와그너 그룹 창업자입니다. 와. 야.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저분은 정말. 자, 다음 중 저 사진의 주인공이 창업했을 것 같은데 저는 1번, 뭐 2번 하면 그냥 맞출 것 같아요. 야, 저분은. 야. 사진 보고, 와, 진짜 이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그러네. 범인이 하는 게 아니네. 네. 이번 전직 특수부대원이에요. 러시아 그 스페즈나츠 특수부대원이고. 창업 초기에는 저분이 직접 그 군인들 뽑아보러 다녔을 텐데. 그쵸. 저분은 야 너 와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분이 오라고 하면. 그리고 옆에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뭐 러 와그너 그룹 아프리카 교도소에서 용병 모집. 뭐 밑에 보면은 미국의 경고. 뭐 코털 건들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영국이 말리에서 철군을 하는데 이 말리 정부가 와그너 그룹이랑 협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그너 그룹 나쁜 놈들인데 말리 그룹이 협력하니까 영국은 발 뺀다. 이 말은 뭐냐면 저 그룹이 그냥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말리란 아프리카 국가에도 진출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인 거예요. 러시아 회사인데 고객이 원하면 어디든지 아프리카에서도 전투를 하고 전 세계에서 전투를 한다. 전 세계에서 로켓 배송이 되는 겁니다. 직원 리크루팅도 글로벌리 한다. 네. 교도소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뽑고 남미에서도 뽑고. 와. 그러니까 이 국민 국가의 전통이라는 게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용병 집단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성함이 드미트리 우트킨. 예. 오. 인상 그 여기 보면 이제 문신이 뭐냐면 저게 그 나치 친위대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그 네오나치라고 볼 수 네. 있는 그런 네. 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 회사는 용병 말고도 사무직도 있을 텐데. 난 얘, 내가 보기에 영화도 찍어도 될 것 같아. 저분은 영화 배우로도 악역으로. 어? 아. 일을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회사는 휴가 갈 때도 저 휴가 좀 가겠습니다. 뭐? 뭘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전통이 예. 왜 깨졌냐? 예. 그 어떤 때부터냐고 하면 보통 한 1990년대 냉전 끝나고 난 직후부터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PMC가 시작된 건 1990년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0년대? 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예.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게 이제 냉전의 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91년에 소련이 무너졌지만 이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때쯤에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냐면 전 세계가 소련과 미국이 어디서나 다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다 반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예. 딱 그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뭐 균열이 될 것도 없고 이 불안하긴 하지만 질서가 확고한 거예요. 네. 예. 소련이 갑자기 확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전 세계 이 모든 균형이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전쟁과 충돌이 잦아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1반이랑 2반이 거기 양쪽 그 대장끼리 엄청 힘이 그럴싸하게 맞아가지고 긴장 상태였는데 예. 2반 대표가 갑자기 전학을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럼 1반에 천하죠. 그쵸? 일장이 네. 전학 갔구나. 그렇죠. 그럼 1반과 2반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자잘자잘한 그 지역들이 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군비를 늘려놓잖아요. 예.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냉전이 끝나니까 엄청난 실업자들이 막 양산이 되는 겁니다. 군인 실업자들, 예. 퇴역한 군인들이 갑자기 생겼다. 소련 군인들은 당연히 할 게 없고 동구권 군인들도 그렇고 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나가 있던 군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 실업자가 생긴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소련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쪽도 군비를 엄청 축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그러네. 다 군인들이 엄청 남게 남아 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공급 측면인 거죠. 예. 근데 수요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들이 사라지니까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이런 좀 작은 지역에서 그럼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3장과 아. 4장이 붙고 막 그쵸. 그러지. 2등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대장을 다시 가르자. 그렇지. 전 세계에서 다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미국도 뭐 별로 이제 나는 뭐 경쟁자도 없는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옛날에는 말리 같은 나라 예를 들면은 신경을 안 썼는데 소련이 들어온다 그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뭐 신경을 안 쓰고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싸우든 말든. 네. 그러니까 싸움은 많아지는데 남는 군인은 많아진다. 아,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연결해 주는 거네. 그쵸. 용병이 돼서 그쵸. 이곳저곳에 다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그 빈틈을 그 진공을 맞추는 걸 용병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사업계 배민이구나. 예. 야, 근데 세계도 진짜 시장적이다. 수요와 공급에 네. 따라 쪼끔하게 움직이네. 그래서 전 이걸 읽으면서 이건 그냥 전쟁계 배민이다. 그러네. 전쟁계 배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 수요가 막 늘어나는 거죠. 이걸 비즈니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 아까 와그너? 아닙니다. 저분은 이제 네. 그 시조에 비하면 이제 2세대, 3세대고 시조가 누구냐면은 1989년에 시작되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아공 방위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 소속의 32대대 소속이셨던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이븐 발로우. 예, 이븐 발로우라는 사람인데요. 네. 백인이죠. 그러니까 남아공 군인이었다는 거죠? 예. 남아공 현직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남아공은 그 왼쪽에 아파르테이트라고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예. 저게 남아공이 아주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 인종 갈등이었죠. 흑인을 예. 정말 그 미국 정도의 갈등을 상상도 못하는 예. 그냥 정말 흑인을 엄청 탄압하는 그런 거였고 이 남아공 방위군이 그 일에 선봉에 섰던 군대예요. 그러니까 흑인 탄압의 선봉이고. 저거 지금 사람들이 죽은 사진입니까? 예, 저거는? 저기 학살을 해가지고 뭐 시위를 한다든지 흑인들 같은 걸 탄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다 아프리카 국가니까 흑인 국가들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를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싸우고 그 나라 정규군이랑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저 남아공 방위군이. 남아공 방위군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 안에서건 주변 나라에든 깡패짓을 했던 집단인 거죠. 남아공의 예. 정규군인데. 예, 정규군인데. 그리고 특히 이븐 발로우라는 사람은
좀 더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국사로 대입을 하면 마치 그 공수여단 대대장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 흑인이 싫었던 거네. 근데 휴가 때 그냥 상하이에 가서 부대원들끼리 총으로 다 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나라 가가지고 그냥 쏘고 오고. 왜냐하면 흑인 국가들은 남아공을 굉장히 견제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견제를 한다 해서 그 나라 쳐들어가서 그냥 싸우고 돌아오고. 그 남아공 정부가 승인한. 예, 그렇죠. 이야, 완전 땅치네. 왜냐면 남아공이 상대적으로 경제력도 좋았고, 그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백인 중심. 왜냐면 그 주변 나라들이 원래 백인들의 식민지였다가 다 흑인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 이끌던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1989년에 그 전에 그 해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폐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과거사 청산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더 이상 세계적인 제재를 견디지도 못하겠고, 이때 막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막 경제 제재 당하고 별일을 다 당하거든요. 심지어 남아공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너무 나라의 그 위상이 흔들리니까. 예. 근데 이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우리가 핵무기도 포기하고 아파르테이트 정책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아파르테이트 정권에서 흑인 친화 정권으로 바뀐 겁니다. 이때쯤 되면 넬슨 만델라도 그 협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독재 정권에서 갑자기 민간으로 넘어간 건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남아공도, 남아공 방위공도 이때 한 6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됐다고 해요. 이야. 부대 해체를 이룬 그렇겠네요. 거죠. 네. 저 사람들이 회사를 만든 거군요. 그쵸. 그렇죠. 이분발로 놀지 말자. 예. 이분발로가 어느 날 실업자가 됐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으니까. 근데 또 이분이 좀 사업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팔산부대 같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좀 사업 감각이 있어서 이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맞다. 그냥 아프리카 판세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창업하는데 이 회사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라는 회사입니다. 이름 멋있네. 이름 멋있네. 뭔가 좀 해내는 느낌이네 그냥. 예. 저는 이 영어 결론, 아웃컴즈 그 결론을 낸다. 결과를 보여준다. 이게 제목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궁금 헷갈리긴 한 거로 보여준다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업적과 성과 이런 의미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그 부대원들 사진인데 또 왜, 군인이네요 그냥. 네, 그냥 군인들입니다 보면. 예. 이 사람이 1989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적인 PMC의 원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퇴역한 군인들을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사진에서처럼 헬기랑 총이랑 이런 걸 어디서 다 구합니까? 그게 가장 한국에서는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그래 실업자들을 많을 수 모았다고는 쳐. 모았다고는 쳐. 칼 가지고 다닐 수는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어떻게 다 구합니까? 뒤에 보면 헬기도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무장도 보면 그냥 군인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 이분발로가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었냐. 이분이 워낙 그쪽으로 일을 잘 하다 보니까 민간협력국이라는 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한 국정원 대외 뭐 활동부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원래 군에 있을 때. 예. 이제 워낙 일을 잘하니까 정보부 쪽에서 일을 한 거죠. 네. 이분이 어디서 일을 했냐면 서유럽 또 런던 이런 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항상 그 이상한 일의 중심에는 런던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이 이번에 또 역할을 합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검은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예. 이분이 거기서 민간 협력국을 하니까 이게 한마디로 좀 구린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쌓은 거예요. 이제 무기 쪽 이제 이런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좀 뭐 이렇게 돈 세탁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무기를 구해가지고 남아공으로 밀수하는데 도가 튼 거죠. 그리고 왜 확보할 수 있었냐면 동구권이 무너졌잖아요. 예.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무기들이 그냥 다 남아도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무기를 어떤 부패한 장성한테 뭐 싸게 무기상에 사서 그 무기상이 뭐 배에다가 몰래 실어서 남아공까지 가져오는 이런 작업을 수월하게 한 거죠. 아, 밀수해서? 밀수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헬기도 밀수를 해? 그렇기도 하고 일단 뭐 어떻게 실어왔다고 쳐요. 네. 우리도 그럼 예를 들면 뭐 평택에 무슨 논에다가 미사일도 두 개 갖다 놓고 우리도 이거 창업했어요. 언더스탠딩 밀리터리 만들어서 탱크도 몇 대 갖다 놓고 미사일도 갖다 놓고 그러면 당장
와서 단속하잖아요. 뭐냐 이거. 네. 그래서 이게 돼요, 저렇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한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한국은 모든 행정이 정말 빈틈없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물섬도 그랬고 저번에 LTCM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선 이렇게 막 모든 걸 규제하고 있지 않고 빈틈이 많거든요. 영국이 끼면 또 안 되는 게 없다. 그렇죠. 안 되는 게 없죠. 익스프레스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도 남아공이 그냥 사실상 뭐 그냥 기업 어떤 정권이 바뀌고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이들은 무력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연출도 많고 사실 남아공의 집권 세력은 아직도 다 아파르테이트 집단의 일부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묵인이 되면서 그냥 사업을 남아공에서 벌려나간 겁니다. 대통령 친구 아들이 그냥 저런 회사 한대 그러면 내비둬.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냥 창업을 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펀딩을 다 해요. 그 IR 투어를 다니면서 네. 이제 그 거액 투자금도 유치하고 이 사업이 뭐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돈도 다 그 언제 누구겠습니까? 다 유력자들이잖아요. 예. 그들의 돈을 다 유치를 하고 무기 밀수해서 들여오고. 야, 저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야 되고 미사일도 사야 되고. 맞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큰일 사야 되고. 예. 그리고 월급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겠지. 당시 이제 이 책 기준으로 90년대 초인데 예. 병사들 월급 한 $3,500 이 정도 줬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달에. 4,5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90년대 초에 아프리카에서 4,500이니까. 거의 당시 병사 연봉이 10배, 20배. 그러네요. 였다고 하고, 재밌는 거 항공기 승무원들도 있거든요. 그 야, 병사 중에. 우리나라 병장 월급에도 10배, 20배다. 그렇지.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병사만 있는 게 아니죠. 막 전직 장성, 전직 뭐, 그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도 야. 영입을 해서 막 월 만 달러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뿌려가지고 번 듯한 군대를 만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투자도 받고 예. 회사도 여기저기 설립 분명 신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생명보험도 제공하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장인에게 필요한 뭐 것도 제공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번듯한 회사원으로 사원증도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런 걸 만든 겁니다. 민간 회사인데 전쟁을 한다. 네. 그 전쟁을 납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맞습니다. 비싸겠다. 굉장히 비싼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이제 남아공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남아공 안에서도 용역 같은 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뭐 예. 우리나라 그 S1 같은 경우는 보안 전문 회사가 있잖아요. 예. 한국에서 뭐 총 쏠 일이 없지만 외국은 그런 경비 회사들이 무장도 다 하고. 예. 전 기억나는 게 필리핀 갔을 때 그 스타벅스 앞에 총등분이 항상 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드를 고용을 한 거잖아요. 스타벅스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뭐 남아공은 치안이 더 안 좋은 나라니까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경비, 보안 업무 같은 것도 수주하고 수요가 있다. 예, 그런 거 수주하고 뭐 특수 작전도 좀 받아서 하고. 예. 열심히 영업하러 다녀야 돼요. 그렇죠. 다 영업인 거죠. 예. 영업할 때 총을 들고 갈 텐데. 알았어요. 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분들이 군인들을 처음에 한 3,000명 정도를 모집했다고 해요. 예. 어떻게 모집을 했냐? 예. 잡지 같은 데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광고했을까? 뭐 퇴역 군인 모음, 뭐 처우 보장, 뭐 4대 보험 및 뭐 생명 보험 제공, 막 이런 걸 해가지고 3,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모아서 번듯한 EO, 그러니까 Executive Outcomes를 창업을 했는데요. 야. 근데 사실 뭐 국내 보안업 뭐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큰 건을 따와야 되는데. 네. 그게 어디서 나왔냐? 1992년에 바로 옆 나라입니다. 앙골라라는 데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앙골라가 앙골라. 네. 잘 이름들은 모르실 텐데 앙골라가 이제 그 서해안 쪽에 아프리카 서해안 쪽에 유명한 유전 석유 생산 국가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 당연히 이런 걸 두고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군이 반군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지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러다가 정권 뺏기겠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니까 근데 옆 나라에 그 이규시케티브 아웃컴즈가 이제 영업으로 올 거잖아요. 네. 펌플렛도 돌리고 예, 예. 우리는 이렇게 몇백 명의 전직 특수부대원 입구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합니다. 정규군을 못 하겠으니까 옆 나라에서 이규시케티브 아웃컴즈랑 계약을 해서 예. 앙골라로 이분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반군을 없애죠. 반군을 제압하러. 근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백 명 정도가 와가지고 딱 그 반군들이 이제 밀림 안에 있는 석유 유전 이런 거 건들잖아요. 예. 그런데 딱 특수부대원들 쫙 들어가고 헬기 딱 한 대 띄워가지고 그냥 헬기로 그냥 다 제압하고 특수부대원들 순식간에 사실 반군들이 뭐 대단한 무장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받는 특수부대원들한테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석유 유전지대 정리해주고 나라에서 이제 계약금, 장금 다 받고 예, 해외 수주 사업을 해낸 거죠. 야. 수출 역군이네. 수출 역군인 거죠, 말하자면. 잔금 못 받을 일은 없겠네.
총 들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그냥 돌아간다? 그쵸, 그쵸. 다시 상황을 그저께로 바꿔줄까? 와. 근데 이분들이 왜 명성이 높았냐면은, 그냥 그런 군대 무장력도 좋았는데, 가장 큰, 그 유명한 그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항공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총만 쏘는 게 아니라, 헬기는 뭐 기본이고 전투기까지 띄워가지고 그냥 공중 폭격을 하고 전투기요? 네. 와, 3단 장비 완비. 네. 펌플렛을 써놓겠네. 저 그냥 막 다녀도 됩니까 그렇게?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뭐 거의 이 동네는 무법지대다라고 보면은 뭐 그런 전투기 들어와서 전투기가 싹 밀고 지나가고 네. 헬기가 떠가지고 기관총 쏘고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서 딱딱 정리해서 이제. 고객님께 이제 연락 드리는 거죠.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무기 수출이 잘 된다는데 전차 네. K2 전차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저 업이 이상하잖아요. 네. 외국에서 보면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업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지. 유튜브는 그냥 개인이 하는 거지. 무슨 회사로 하냐? 야, 이거? 쟤네들은 유튜브 하러 출근한대. 그러면 뭐야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어?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를 만들었대. 유튜브를 한대. 그래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일하고. 야, 걔네들은 그래서 칼같이 5시 되면 뭐 시작하고 그래. 그러면 야 진짜 말도 안 돼. 분명 그럴 거라고. 아니 유튜브로 이렇게 목숨 걸고 그쵸. 하는. 그게 뭐 한국에선 다행히 이런 지식 콘텐츠 산업이 발달했다면 이쪽에서는 무력 산업이 이렇게 발달한 거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네. 레퍼런스가 쌓인 거예요. 와 걔네 일 잘하더라. 걔네 일 잘하네. 소문이 쫙 나니까 1995년에 시에라리온 정부도 또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도 반군한테 거의 나라가 무너질 위기였거든요. 뭐 혁명연합전선 RUF라는 엄청 악명 높은 반군 집단이 있는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시에라리온이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예. 보셨나요? 예. 거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인데 이게 예.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 묻은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두고 워낙 막 전쟁이 치열하고 맞아, 맞아. 학살 벌어지고 그런 주제거든요. 그 시기에 여기가 들어간 겁니다. 또 계약 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역시나 일 딱 잘해서 싹 쓸고 다이아몬드 광산 딱 보호해 줬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연히 규모가 엄청 큰 비즈니스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사실 아프리카 정부들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잔금 지급이 잘 어려운 거죠. 이제 계약금 지급 그럼 어떻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광산 그냥 너 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한테 그냥 그 광산 채굴 건 주는 거예요. 뭐 몇, 100년 동안 채굴 건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제 얘네가 광산 산업 같은 걸 하는 거죠. 아, 원래는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럼 깔끔한데. 현물로 받는 거군요. 현물로. 현물 장사를 하는 거죠. 우리도 기억이 미음해서 김으로 받았어, 광고를. 그래서 열심히 팔아요, 이번 전국 투어에서도 막 뿌리고 그랬대. 나중에 저 남궁 기자 출연료도 저희가 김으로 드릴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아까 영국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 비즈니스라는 게 딱 봐도 뒤에가 얼마나 구리겠어요. 그래서 채굴권을 받는 것도 하지만 그럼 광산 관리 회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얘네가 아주 친한 영국의 광산 회사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묘하게 이기제큐티브 아웃컴 활동범이랑 똑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EO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다른 광산 회사가 있어요. 영국에. 예. 이 회사가 활동하는 채굴 영역이 이 이그지큐티브 아웃컴즈가 수주한 영역이랑 겹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암묵적으로 여기한테 입금 안 하고 이 광산 회사에다가 그냥 너네가 좀 채굴해라. 암묵적으로 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돈 세탁기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현금 오갈 일 없이. 예. 그런 식으로 뒷배에 그런 광산 회사들까지 끼고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광산을 받았는데 직접 내가 할 수는 없으니 일종의 유령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네. 그 회사가 대신하게 그쵸. 그럼 그런 쇼핑몰 하나 만들어서 기억이 미흡할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자리가 완전 잡혔다. 대기업이네, 그럼. 완전 그럼. 대기업.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운조커피 커피숍 하나 만들고. 오.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인데. 네. 뭡니까? 그 아주 유명한 PMC 중에 MPRI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여기 소속인데요. 예.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죠. 눈 전쟁한다고? 예.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1990년대부터 주가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50조가 넘어갑니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 산업이 물론 여기가 뭐 이런 용병 이것만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예. 이게 절대 만만한 작은 규모의 산업이 아니다. 몇 퍼센트가 오는 거예요? 저 회사의 자회사 중에 용병 회사가 있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와. 저러다 이제 물적 분할하면 당해봐야 돼.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규모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지금 이 업계에서 제일 그 처음으로 만든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일단 시조는 이그지키티브 아웃컴즈라고 보고요. 아, 아 예. 그런 회사들이 많고. 예. 근데 이 업계의 특성이 뭐냐면 떴다 방식인데 지금은 이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악명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체를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간판 걸고. 아 그렇지. 영업하고. 우리의 원수는 와그너. 그러면 와그너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새로운 회사 또 만들어가지고 세탁을 하고 이래서. 이 회사도 워낙 악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아파르테이트의 잔재다. 예. 예를 들면 쟤네 나치의 후예들이야 이러면은 영업하기 좀 꺼림칙하잖아요. 네. 큰 손들은 거래하기 힘들고. 지금은 해체 사안이 됐는데 또 걔네가 나와서 어디를 만들고 어디 만들고 이런 게 지금은 수백 개가 넘는다. 와.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렇게 힘이 있으면 나라로 그냥 왜 싸워? 그냥 가서 그냥 침공해서 정부한테 가서 야 이 광산 내 거 해 오늘부터. 이러면 되지. 그래서 2부에서는 이들이 어떤 짓들을 하고 다니느냐. 과연 기업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에 제국주의하던 거를 생각해보면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내버려두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옛날에 그래서 삼성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 하러 갔다가 네. S1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 그렇게 이제 국가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야, 씨. 예, 비켜 예. 우리 공무원이야. 공무집행하러 왔어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 해서 2부에서는 이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가 실제로 한번 최근에, 공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네. 야. 알겠습니다. 자,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부는 이거 유료로 합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요, 뭐 힘든데 요즘. 기다리면 무료. 아, 유료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알겠습니다. 아무튼 2부로 이어가 보죠. 네.